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모듈, M 모듈 파일이죠. 파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감당 못할 정도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비슷한 모듈들끼리는 따로 모아서 서브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mesh 다 비슷하잖아요. 얘들만 잘라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ngGM, M이 모듈이에요. 그래서 mesh components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듈을 하나 만든 겁니다. 별도의 서브 모듈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대충 지워버리고 이만큼 지우면 되겠네. 얘는 export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common 모듈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방금 잘라온 것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다 넣으라고 하는 게 지금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은 뭐 이미 넣었, 그러니까 import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가져오면 되죠.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에러 메시지는 다 사라졌죠. 그리고 보기 좋게 요 녀석들은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됐으면은 아무래도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죠. 깔끔하게 저처럼.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일단 Met Component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일단 1년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올 것은 Export의 이름이 뭐죠? 얘잖아요. Met Component 모듈이죠. 이 녀석을 여기다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Import에서 가져오죠. 그럼 이걸 파일을 import하라고 되어 있죠. import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Met Component 모듈을 여기서 가져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버 모듈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앵귤러 버전 5.0 이후로는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 수행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컴포넌트를, 우리가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를,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는 뭐냐니까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모바일용으로 특성화 시켜놓은 겁니다. 스마트폰용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오닉 프레임워크인데, 거기서는 컴포넌트 하나 만들 때마다,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서브 모듈이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당 모듈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